코이보 TV. 오늘은 2024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택에서 개최된 굿주의주굿 행사에 다녀왔어요. 굿주의주굿 행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크리에이터들의 모임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이 행사는 영상 크리에이터, 사진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최신 굿즈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예요. 굿즈 이즈 굿은 OC 메이커스에서 신규로 런칭한 페어로 참가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캐릭터, 일러스트 등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여 자신의 굿즈를 소개하고 주제관, 기획관, 이벤트 등을 통해 굿즈와 관련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었어요. 이미지, 영상, 스토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와 기업이 한 곳에 모였어요. 세택의 굿즈 이즈 굿 전시회는 창작의 열정이 깃든 작품들로 가득 찼어요. 작가님들의 손길이 닿은 굿즈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어요. 관람객들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발견했어요. 굿즈 하나하나에 담긴 창의력과 상상력은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설레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보리스 앤 보리스라고 롯데월드에서 2023년도 12월에 처음 오픈한 캐릭터고요. 이제 뭐 로티와 롤이 비롯해서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여기다 전시에다가 가져왔고요. 지금 안에는 뭐 다양한 굿즈들도 많지만 저희 이제 모리스 앤 모리스가 이제 행운, 럭키 네, 그런 이제 행운을 가지고 오는 돼지 캐릭터로 이제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전시회가 끝나고 오프라인 매장을 찾고 싶다 하시면은 롯데월드나 롯데월드 몰로 오시면은 또 이제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많이 찾아주세요. 저는 이번에 굿즈로 다양한 거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여기 세택
SD카드는 모두 리무버블 종류라서 붙였다 뗐다 하실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따봉 작가라고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이 이미지가 뜨실 거예요. 이 이미지 뜨신 거 눌러서 팔로우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맹꽁씨라고 하고요. 맹꽁씨 작가 김원입니다. 자연 습지에서 태어난 슈퍼 맹꽁이에요. 저는 자유분방하고 재밌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담아서 뽑아주세요. 이 친구 할게요. 짠. 감사합니다. 힘드실 것 같아. 마시멜로 별에서 지구별로 여행을 강아지예요. 그래서 사회 초년견으로서 누구나 실수도 하고 어렵고 그런 모습들을 사회 초년견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땡땡이랑 이깜땡입니다. 감사합니다. 씨앗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예요. 자, 머리에 식물을 심어갖고 얘가 헤어스타일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네, 화분이 도자기 소재로 돼 있고요. 식물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이 더 달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용이 되고 싶은 그런 연구와 호랑이가 되고 싶은 고양이 연구에 이야기고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편에선 굿즈이즈굿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굿즈이즈굿 세미나는 목차별로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법, 굿즈 제조사의 꿀팁, 마케팅 비결까지 꼭꼭 눌러 담은 굿즈이즈굿 세미나였어요. 세택의 굿즈이즈굿 세미나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성장 여정을 탐색하고 굿즈 제조에 숨겨진 비법을 발견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세상에 펼쳐보일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내면을 알고 싶은 작가 파크리옹입니다. 파크리옹
작업의 10 인어사이즈라는 작업인데요. 10개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영인 매치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쁠이라는 과학공학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메이킹 작업과 실험을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 다양한 키트도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보면서 과학 원리나 공학의 원리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스마다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면 귀여운 굿즈들도 받을 수 있었어요. 굿즈이즈굿 전시회는 감성을 자극하는 축제의 장이었어요. 작가들의 열정적인 설명은 굿즈의 생명을 불어넣었고 관객들은 그 열기 속에서 즐거움과 감동을 하나를 맡고 돌아갔어요. 굿즈이즈굿 행사의 방문은 마법같은 경험이었어요. 아이들의 손에는 즐거움을 가득 담은 굿즈로 무게가 실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행복의 메아리로 울려 퍼졌어요. 가족 모두가 굿즈의 다채로운 세계에 빠져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즐거움과 감동으로 가득 찬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날의 추억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처럼 남을 것이에요. 오늘은 세택에서 개최된 굿즈이즈굿 행사에 다녀왔어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걸로 만나요.